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편의점 업계가 10월의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세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주요 상품들의 매출도 급증했는데요. 가을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편의점 특수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밀키트, 식재료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외식, 식품, 유통업계 훈풍도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편의점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편의점주가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요즘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뭐 어제도 쉬는 날이었지만 뭐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네. 뭐 최근에 또 흑백요리사, 또 요리 또 신드롬이 다시 또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주 투자 괜찮을까요? 편의점주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그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흑백요리사로 인해서 네. 좀 들어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국내 식음료 시장 쪽에 있어서 수출 모멘텀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네. 거기에다가 흑백요리사 내에서 이제 썼던 식품들이라든지 내지는 냉장고 이쪽 이제 기업들이 지금 간접 파생 이런 광고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흑백 요리사 보려고 연휴에 딱 장마감 하자마자 4시에 넷플릭스에 뜨는 마지막회를 바로 이제 본방사수를 했고요. 저도 어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휴 내내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많이 그래서 드셨나요? 네. 네. 그래서 파생 그 콘텐츠들을 그 소비를 하느라고 유튜브 내에서 흑백 요리사를 검색해서 관련된 밈이나 네. 콘텐츠 이걸 보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의 식당도 가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했는데 예약이 꽉꽉 찼답니다. 네, 그거. 저도 진짜 가보고 싶지만 예약이 꽉 차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들을 편의점 쪽에 파생된 이런 이제 IP를 통해서 셰프들의 이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곧 출시를 하거나 그러니까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네,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인기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지금 비영어권 국가 쪽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서는 지금 거의 차트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동이나 오세아니아 지역, 북미 유럽권에서는 지금 10위권 안에 안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식을 세계화로 이렇게 콘텐츠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해서 우리도 이런 요리, 한국의 요리를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네네. 계속해서 이런 이제 한국에서 만든 음식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K푸드 열풍이 올 상반기도 대단했지만 이제는 뭐 라면에서 더 나아가서 일례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나폴리 마피아 그 우승자 그분이 만드신 네. 이제 상품 중에서 밤 디저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네. 밤과 관련되어 있는 디저트를 더 카페라든지 내지는 지금 메가 MGC 같은 카페에서는 밤 음료가 매출이 지금 너무 잘 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만들었을 때 부수적인 재료들 있죠. 다이제 그리고 토피너 라떼, 연세 우유빵 이 지금 세 가지 아이템들도 매출액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CU 쪽에서는 이미 지금 협업을 해서 12일에 이 밤 디저트를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열풍이 결국에는 이제 편의점 아이템으로도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편의점 쪽이 지금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는 그쵸. 분위기였거든요. 호화됐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는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러게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흑백 요리사와 이렇게 파생된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나온 냉장고는 LG전자에서 나왔거든요. 네. LG전자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연세우유빵 같은 경우는 CU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CU라든지 이런 이제 편의점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김. 최현석 셰프의 그 장사 미션에서 그 극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네네. 더 이제 수출이 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재밌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흑백 요리사를 필두로 요 모멘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에서 음식료 업종과 편의점 업종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사실 편의점주들이 아직까지는 뭐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편의점주 포함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곰별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식품과 편의점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좀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흑백 요리사가 매출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주가까지 껑충 오를 수 있을지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식품 업계에선 두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김을 맛있게 굽기 위해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잘 배합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오뚜기의 참기름과 들기름 홍보 효과가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뚜기 지금 1%가량 하락했지만 지금 40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패자부활전과 관련해서 너구리 라면을 활용한 음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너구리 검색 빈도가 흑백 요리사에 출연을 한 다음에 10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4%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 관련 기업들 10월 나들이 가게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편의점 관련 기업들의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2%가량 하락했고요. 이마트 역시나 1%가량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주가 부분만 보게 된다면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편의점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흑백 요리사의 인기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편의점과 식품 관련 주들 봤는데 뭐 말씀을 해드렸듯이 뭐 흑백 요리사뿐만 아니라 지금 또 10월 한참 또 나들이 가거나 뭐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어서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도 편의점에 줄을 막 섭니다. 이러면 이게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2분기까지는 계절적으로 비수기고요. 그쵸, 보통 이제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3분기를 많았죠. 이제 성수기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증권사 쪽에서 증권가 쪽에서는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번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너무 오래 갔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들 판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작이 좀 덜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일단 흑백 요리사 이 이슈만 좀 초점을 네. 맞춰 봤을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CU 쪽에서는 그 밤 디저트 출시한다고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셰프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식 상품들, 밀키트들을 지금 몇 가지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도 실적 봤을 때 GS 리테일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봐서 저는 GS 리테일을 가져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저트 그 한 종류, 연세우유빵과 이제 밤 티라미슈 그것만 판매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넷플릭스와 공식적으로 협업 관계를 구축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셰프들 지금 이제 초반에 이제 출시하게 되는 셰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모카세, 만찢남, 장호준 셰프들의 이제 상품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여기서 잘 되면은 이제 그 외에 그 백 요리사들이라든지 백수저 요리사들이라든지 흑수저 요리사들 파생 상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공식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한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에 또 마진율이 또 높은 편이니까 디저트류 몇천 원짜리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만 원에 가까운 네. 가격대 판매를 하는 게 당연히 단가가 네. 높으니까 마진 남는다. 그래서 봤고요. 이모카세븐 같은 경우에서는 보니까 보쌈 수육,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 토스트 샌드위치 이게 실제로 이모카세 그분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식당에서 팔고 있는 그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미션에서도 그 딱 하나의 술상에 나왔었던 메뉴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약을 못하니까 맛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찢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3일 정도 한정 수량을
토대로 판매를 일단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호준 셰프 같은 경우에는 오뎅탕, 무고기, 대파, 우동까지 이제 판매를 하는데 거의 한 탑5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이번에 거의 진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열풍이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뎅탕이나 우동 같은 경우에는 캠핑에서도 많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번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기점으로 해서 딱 겨울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감절기에 쌀쌀할 때 먹을 만한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일단 편의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안정적인 편이기도 하고 배당 성향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GS 마켓 쪽에서도 고물가로 인해서 소포작으로 이제 신선 식품들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슈퍼 그런 마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혜 채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마진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S 리테일 이제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편의점주들이 좀 소외주였어요.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거래량 한번 들어와주고 나서 지금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까지 노린다 했을 때 2만 원에서 지금 2만 원대거든요. 2만 3천 원 구간대 돌파하면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열풍에 힘입어서 GS 리테일의 주가 단기적인 박스권 돌파까지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절적 성수기와 이 흑백 요리사의 모멘텀 함께 받으면서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네, 보긴 했습니다만 편의점이라는 걸 이제 이슈를 딱 들었을 때 흑백 요리사와 연관 지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심 가득한 종목을 좀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3대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을 좋아해요. 네, 왜냐면 최근에 세븐일레븐이 병맥주를 엄청 싸게 팔았거든요. 아, 많이 드셨군요. 요즘 4병 이상 구매하면 1,500원 정도의 이제 병맥주를 팔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연동하면 또 20% 더 할인되면서 병당 1,200원대까지 판매를 했어요. 예. 거기다가 또 병을 또 매입하잖아요. 그럼 병을 또 130원에 매입을 해줘요. 그러면 병을 이제 환불을 해주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1,060원 정도, 한 1,070원 정도에. 천 원에 그냥. 예, 그렇게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세븐일레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여기 롯데 ATM 기회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수수료가 없어요. 현금을 인출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이용하는데 일단은 이 롯데 지주라는 회사가 이 자회사 종속회사인 코리아 세븐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면서 최근 이제 한국 미니스톱이라는 이제 편의점을 이제 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3대 편의점을 구축 체계를 확고히 이제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들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이제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 0.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인데 실적은 영업이익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4,937억인데 올해는 이제 5,000억대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도에 또 이제 주당 배당을 1,500원 주당 1,500원 이제 배당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6.1% 정도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현재 이제 영업이익 나오고 있는 측면으로 보아 지금 주가 대비 1,500원 정도를 배당을 한다면 또 한 6.1%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난 전년도에 이제 주가 상승률 대략 10월 이후부터 이제 배당될 때까지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때 대략 한 2만 5천 원대에서 2만 9천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었어요. 작년 연말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월이죠. 지금부터 만약에 다시 한번 뭐 2만 9천 원, 2만 7천 원대까지만 상승이 나와준다면
최소한 10% 정도의 또 주가 수익도 그렇네요. 우리가 또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과 주가 수익을 한꺼번에 챙기게 된다면 대략 한 16% 정도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주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이제 배당만 해준다면 네. 지금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연말까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의점주 이야기 해주시면서 뭐 연말 수익 계획까지 잘 짜주셨습니다. 롯데지 뭐 GS 리테일도 역시 뭐 배당 관련해서는 쏠쏠하게 주니까 GS 리테일과 롯데지주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